안녕하세요. 아우디의 모든 것 린드우드입니다. 이번 리뷰 차량은 제가 너무나도 기대하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아우디의 고성능 SUV 2023년식 아우디 SQ5 차량을 시승 및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량 제공은 서울 코오롱 아우토 대치 아우디 전시장에서 제공을 해주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간단하게 외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우디 Q5 스포트백 차량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3.0 TFSI 엔진을 이제 적용한 차량이고요. 아우디의 고성능 디비전인 S 배지가 붙은 Q5, SQ5 모델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차량은 색상이 굉장히 오묘하고도 굉장히 이쁜데요. 카탈로그 상으로는 디스트릭트 그린 컬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외관 색상은 디스트릭트 그린 컬러에 실내는 레드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고요. 일단 헤드램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은 헤드램프도 최상위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데일라이트 DRL은 일단 Q5와 거의 동일해 보이고요. 아우디만의 이 섬세한 디자인 이런 게 잘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센서가 달려있는 걸로 보이죠? 자, 그리고 아우디의 고성능의 상징 S, SQ5 배지가 자랑스럽게 여기 장착되어 있고요. 블랙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우디 링 컬러가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도 이게 보통 아우디가 아니구나 라는 걸 바로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외관상 포스가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전면을 좀 살펴볼까요? 전면도 색상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이 아이덴티티, 이 내 차는 특별한 차다 그런 거를 또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컬러를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리고 전륜 서스펜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륜 서스펜션은 당연히 5링크 서스펜션 W15 타입의 듀얼링크 듀얼피벗 5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요. 연결되어 있는 전선이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양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에어 서스펜션 적용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타이어를 보면 지금 피렐리 순정 출고 타이어는 피렐리의 P0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OE 타이어겠죠? 전륜 타이어 스펙은 255-40-21인치 편평비는 40 정도 되네요. 그리고 당연히 고성능 모델답게 S 캘리퍼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아주 강렬하게 6 피스톤으로 보입니다. 캘리퍼가 정말 커요. 이 정도 차량이면 지금 공차 중량이 제원상 2톤에 가까운데 이 브레이크 성능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터 사이즈도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휠 디자인은 일단 아우디 스포트 지금 휠로 보여집니다. S 모델은 원래 여기 실버 마감이 아이덴티티인데 요거는 또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블랙 패키지라서 이렇게 된 걸까요?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쁘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외관에서 보이는 실내 레드 컬러 시트. 보기만 해도 범상치 않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라인 한번 볼게요. 스포트백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C필러가 이렇게 부드럽게 뚝 떨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 휀다 부분, 전륜 휀다 그리고 후륜 휀다 쪽에 이렇게 볼록한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수평으로 쫙 꺼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 디자인 굉장히 전 좋아합니다. 이게 아마 이 라인 캐릭터 라인이 예전 1세대 A5 모델 A5 모델에도 이 부드럽게 물결치는 듯한 이 캐릭터 라인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지금 Q5에도 살린 것 같아요. 너무나 이쁩니다.
자, 후륜 타이어도 한번 볼까요? 후륜에는 원 캘리퍼가 보여지고요. 브레이크는 벤틀리드 타입, 고성능 모델이니까 당연히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벤틀리드 타입으로, 이게 열방출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고성능 차량은 이 벤틀리드 타입이 무조건 필요하게 됩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후륜에도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피렐리 P0, P0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역시 255에 40에 21인치, 전륜과 역시 동일한 스퀘어 타입입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후륜 서스펜션 댐퍼가 잘 장착되어 있네요. 전자식 댐퍼답게 여기 이렇게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유구를 볼까요? 휘발유고, 지금 고성능 모델이니까 당연히 고급유 세팅이죠. 95론이면은 최소 95라면은 고급유를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일반유 넣는다고 차가 당장 뭐 주행이 안 되고 그러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급유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이런 차량은 거의 필수라고 보셔도 돼요. 뒷부분 보겠습니다. 스포트백 모델이다 보니까 뒤태가 정말 이뻐요. 뒤태가 정말 이쁘고, 그리고 쿼드 머플러가 들어가 있네요. 역시 고성능입니다. 쿼드 머플러. 쿼드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고, 가변 배기일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뭔가요? 속았습니다. 머플러가 가짜네요. 진짜 머플러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아하. 근데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이 카바우의 진실의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네.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OLED가 사용됐어요. 그래서 여기 문양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여기 변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뭔가 더 선명하고 되게 테일램프의 색깔이 더 이쁩니다. 엠블럼도 아주 블랙 패키지로 잘 되어 있고, SQ5 엠블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SQ5 신형 모델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 후륜의 디퍼런셜이 어떤 게 적용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기어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디퍼런셜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은 이쪽에 지금 액추에이터가 달려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동작을 시키면서 이 좌우 클러치가 한 쌍씩 있는 스포츠 디퍼런셜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스포츠 디퍼런셜이 지금 카탈로그 상에는 빠져 있는데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에 스포츠 디퍼런셜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카탈로그에 스포츠 디퍼런셜을 왜 안 적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차량에는 후륜의 스포츠 디퍼런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볼게요. 트렁크를 열어보면, 자, 일단 SUV니까 실용성을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수납 공간은 밑에는 특별한 건 없네요. 네, 리페어 킷, 타이어 펑크 리페어 킷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여기 레일이 깔려 있네요. 레일이 깔려 있는 것 같고, 러기지 스크린 잘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당기면 수동이네요. 그래도 되게 그 고정이 잘 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고정이 되네요. 고정이 잘 되게, 여기 탈착도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트렁크 사이즈는 뭐 이 정도로. 아, 여기 폴딩 자동으로 해주는 게 있네요. 여기 폴딩 자동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이거를 당겨주면 폴딩이 자동으로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워낙에 기본적인 거라서 제 리뷰에서는 굳이 뭐 네,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충분히 다른 리뷰에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일단 폴딩 다시 접어두고요. 자, 트렁크 테일게이트 다시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 한번 살펴볼게요. 뒷좌석은 앞자리 시트는 제 포지션에 맞췄고요. 제가 좀 당겨 앉는 편이긴 합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볼까요? 주먹 한 개, 두 개 반. 주먹 두 개 반 정도 공간이 나오고 레그룸은 넉넉해요. 편하게 탈 수 있습니다. 시트가 살짝 올라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가 지금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뒷좌석의 개방감 상당히 좋고요. 일단은 이 차량이 이제 고성능 SUV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했을 때는 이 차량의 실내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일상생활하기에 충분히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그런 이 시트 척자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매장에 오셔서 실제로 앉아보시면 제일 좋죠. 사실 아무리 리뷰를 많이 보셔도 실제로 한번 앉아보는 게 최고로 좋거든요. 실제로 시승도 해보시고 차량에 앉아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리뷰 아무리 많이 봐도 사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리뷰는 이 차량이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지 그거를 실제 일반 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가 대신해주는 게 리뷰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앉아보는 건 그냥 이렇게 디자인 살펴보고 이런 것들은 유튜브만 그냥 보시기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최고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문짝을 잠깐 보면 여기 이것도 있네요. 여기 스크린 요거 애기 키우시는 분들은 요 옵션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필수예요, 필수. 그리고 카본 트림도 잘 적용되어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카본이에요. 저는 요렇게 반짝거리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알칸타라 재질로 지금 옆에 도어 그 소재가 마감이 돼 있고 요거는 우레탄, 요거는 가죽이네요. 자, 일단 앞좌석은 요런 느낌이고 일단 시트가 너무 이뻐요. 제가 좋아하는 시트 컬러예요. 제가 원래 B8.5 S4 사기 전에 B9.5 S4도 제가 구매를 고려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봤던 모델이 S4에 이런 레드 컬러 시트를 봤었는데 지금 이 차량이 딱 그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시트 이 모양과 그 다음에 여기 그 바느질 이 패턴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보면 자, 여기는 카본 트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꽈뚜로 배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 상단은 우레탄. 그리고 스티어링에 지금 타공 펀칭이 되어 있는데 요거 아주 지금 그립감이 좋아요. 요거 스포츠 주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 다음에 S배지 잘 붙어 있고 특이한 게 여기 시원하게 하는 그 컵홀더가 있어요. 시원한 거 따뜻한 거 요런 옵션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기어 너브도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고 S배지 잘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우디의 고성능 모델들은 이렇게 시동 버튼에 빨간색 링이 또 들어가 있죠. 이런 디테일한 포인트들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 카본 트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블랙 하이그로시 요게 사실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좀 싼 티가 나거든요. 그런데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카본 트림이 그 단점을 좀 가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본 디자인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아우디는 S모델도 카본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트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쪽에 도어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엔진 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 룸을 살펴보면
자, 엔진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354마력의 V6 3.0 TFSI 싱글 터보 엔진 EA839 엔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대의 아우디의 주력 엔진 중에 하나죠. 폭스바겐 그룹에서 주력 엔진 중에 하나고, 굉장히 다양한 차량에 지금 사용되는 엔진인데, 이제 이 차량은 이제 특별히 또 S 모델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걸맞는 주행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제 튜닝도 조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엔진이 조금 앞으로 나와 있는데, 자,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실린더 위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점화 코일 연결 커넥터가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실린더, 점화 코일의 마지막 위치가 지금 여기쯤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쯤이죠? 보이시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끝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스트럿 타워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엔진이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ZF 변속기가 있고, 여기부터 엔진이 시작해서 실제로 끝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사실 엔진의 무게에 영향이 가지 않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엔진의 가장 질량 분포는 여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V6 엔진을 보면 이렇게 실린더가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직렬 4기통에 비해서 오히려 V6가 더 엔진의 질량 분포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V6 엔진을 이렇게 장착했을 때 좀 더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모아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안쪽에 보이는 저 변속기가 ZF 8단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우디의 무게 배분은 평균적으로 앞이 55, 뒤가 45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비록 프런트 엑슬보다 엔진이 앞으로 나와 있지만 ZF 8단 변속기 무게가 130kg이나 되거든요. 이 변속기가 전륜 엑슬보다 뒤로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인 가로배치, 뭐 예를 들어 소나타나 그랜저 이런 차들은 엔진이 이쪽에 있고 변속기가 옆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무게가 앞쪽으로 실려 있는데, 아우디 종치 방식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앞에 있더라도 변속기가 뒤쪽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무게 배분이 55대 45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인터넷에서 무게 배분 아우디가 앞이 무겁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우디는 명백하게 평균적으로 55대 45의 무게배분을 보여주는 무게배분이 굉장히 괜찮은 차량들이에요. 네, 잘못된 정보로 리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 타워가 이렇게 안쪽으로, 굉장히 스티어 타워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W15 서스펜션을 쓸 수 있도록, 이 링크 길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휠하우스 형상을, 스트럿 타워 형상을 이제 구조를 잡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ECU가 엄청 크네요. ECU가 굉장히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진의 상세 스펙이나 뭐 구조 동작 같은 거는 뭐 다른 리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제 리뷰에서는 엔진의 스펙보다는 이런 구동 동작 방식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리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지금 이 본네트에 딱히 방음 처리가 되어 있진 않네요. 엔진 자체가 그렇게 소음이 크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해요. 실제로 차량을 주행했을 때 크게 소음이 나지 않는 걸 봐서는 엔진 자체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은 그런 엔진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차량을 닫고요, 간단하게 주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3년식 SQ5의 주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